TV의 TV. 넥슨은 자사의 공식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1년 10월에 개설되어 자사의 소식과 게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홍보 채널을 뛰어넘어 나아가 유저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가벼운 소재, 그리고 유저들이 게임을 하다가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위트 있는 그런 글들 또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 전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넥슨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 운영 방식으로 정보를 구독하는 좋아요 클릭 횟수도 급증해 2014년 2월 10만 명 돌파 이후 약 2년 만에 5배 증가했는데요. 특히 전체 좋아요 횟수 대비 공유하기, 댓글 달기 등 실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유저의 비율도 높았는데요. 게임업계 평균 1%인 것에 비해 넥슨 페이지는 10%를 상회할 정도로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꾸준하고 계속 일관성 있는 그런 컨셉으로 그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앞으로도 어떠한 무슨 뭐 100만, 200만 이런 목표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갖기보다는 굉장히 꾸준하게 그 SNS 이용자들에게 그 좋은 컨텐츠들을 좀 선보이겠다. 이게 좀 목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분석 서비스인 빅푼9에서 집계한 순위에서도 넥슨 페이지는 활동 유저, 게시물 관련 유저 반응 수치 등 주요 수치를 기준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카테고리의 기업 페이지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넥슨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유머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제보하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게시물 같은 경우는 좋아요 수가 뭐 10만 개 이상, 그리고 도달이라고 하는 그 이제 노출된 범위의 숫자가 100만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가진 그 팬수에 비해서 활동하는 유저 비율, 그리고 그 게시물이 퍼져나가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넥슨은 페이스북 좋아요 50만 명 돌파를 기념해 페이스북 유저들을 대상으로 축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기발한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헝그리의 TV